야, 우리가 안 본 지가 8년이 8년이에요. 그렇게 됐으면 민친 때.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? 멍동이도? 없어요, 없어요. 이런저런 사건 나고 나서부터는 또 거기서도 또 안 만난 사람도 있고. 여행은 자주 다녔어? 여행 많이 하죠. 해외여행 같은 거는 강아지들 때문에 못 가고. 그러니까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방 애견 펜션이 주로 다니죠. 참 강아지들 때문에도 군대 가서도 애들 맡길 데가 없잖아요. 제주도에서 또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줘갖고 강아지 맡아준다고 했는데 돈만 빌려가고 강아지들 누가, 다 죽여놓은 거예요. 누가? 죽였다고? 아니 그러니까 거의 반 죽여놓은 거예요.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. 오. 휴가 나와서 거기 갔는데 새끼를 안았어. 새끼를. 새끼들 시체가 세 마리가 바다에 깔리고 얘네들이 갇혀있는 거야. 그러니까 방치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이것저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노래도 만들어준 게 요번에 그게 발매가 돼요. 그래서 형도 보더콜리 키웠었는데 주택 살 때 걔 죽었을 때 한 3일 울었거든. 3일 울었다니 집에서 사람 죽었냐고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저도 이제 강아지들이랑 지낸 시간이 그동안 사람이랑 지냈던 시간이 더 많으니까 막 생각만 해도 막 슬퍼요.